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2차 전지 관련해서 23년 주요 이슈 중에 양극재 관련된 업체들의 추가적인 캐파 증설 때문에 공급 과잉 우려가 대두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LG화학 등 양극재 기업들의 미국 증설 발표 때문에 북미의 양극재 공급의 과잉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뭐 배터리라든지 양극재 수요에 대한 전망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최근 경쟁사 증설 발표로 주가가 부진했던 NLF 등 기업들의 실적치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관련된 주가 반등이 가능한지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향후에 북미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2년 104.6만 대에서 26년 520.2만 대로 전체적으로 520만 대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시장이 5배 정도 커진다 볼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북미 배터리 시장 규모가 올해 같은 경우는 61.3기가와트에서 26년도에는 338.3기가와트로 확대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뭐 북미 양극재 시장 규모는 올해 10.4만 톤에서 26년 54.1만 톤으로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의 증설 계획은 26년 기준 1,047만 톤 정도 수준입니다. LG화학 10만 톤, 포스코케미칼 9만 톤, 에코프로 BM 18만 톤, LNF 10만 톤 수준인데요. 북미 시장은 USMCA 및 IRA로 인해서 북미 현지 공정을 갖고 있으면서 필요 광물 자원을 미국 FTA 체결국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기업들 간의 제한적인 경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따라 한국의 양극재 기업들 외에 의미 있는 양극재 공급 가능 기업을 북미 시장 내에서는 찾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이를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북미 양극재 시장 수급은 수요 전망과 한국 양극재 기업들의 공급 계획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볼 수 있겠고요. 이에 근거할 때 북미 양극재 공급률은 23년 0%에서 24년 33% 그리고 25년에 78% 26년에 89% 수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는 계획된 디자인 싱캐파가 100% 가동되어 출하된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률은 기존 전망 대비 다소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크게 증가한 양극재 증설 계획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공급 계획만으로는 26년까지 북미 양극재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최근 불거진 북미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는 다소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북미의 양극재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볼까요? 네, LG화학 증설 이슈로 최근에 주가가 하락했던 LNF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실적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주가가 24년 기준 PER 뭐 10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상당한 매수 기회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출하량은 기대치를 일부 하회했습니다만 수익성은 재차 상승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판가가 원소재 가격 상승으로 전분기 대비 12%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4분기 실적으로는 매출액이 1조 3,600억 원,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로 전망되고 있고요. 물류 이슈가 완화되고 구조공장 관련된 구미 관련된 가동률이 상승되면서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튬 가격이 재차 최고가를 경신함에 따라 전분기와 유사한 판가 수준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굳이 이 공장 그 연 3만 톤 정도에 대한 부분은 연말에 양산 준비가 완료되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조인트 벤처 지분율 50% 이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에 대한 9월달 미국 진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지만은 레드우드와 함께 지분 50% 이상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공장을 증설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PER 10배 수준의 과도한 저평가 수준은 어느 정도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LNF 오늘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